뭐? 어린이보험 납입면제가 없어진다고? 에이 설마 유사한 납입면제가 왜 없어져? 여태까지 있었는데 정말?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가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죠. 어린이보험과 성인 15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한 성인보험과의 차이점이 뭘까요? 여러가지 보장 내용과 한도, 보험료가 조금씩은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가입이 가능해요.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,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에서는 암, 유사암, 뇌혈관, 허혈성, 그리고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 시에 50%죠 납입면제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성인보험도 똑같이 납입면제는 돼요. 하지만 암과 유사암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뇌혈관이 아닌 뇌졸중,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좀 더 좁은 개념의 급성심근경색, 또한 상해 질병 후유장애가 어린이보험처럼 50%가 아닌 80% 진단을 받아야 납입면제가 된다는 겁니다. 나머지도 물론 큰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바로 유사암 진단시 납입면제예요. 웬일이야. 아쉽게도 9월 30일까지만 유사암 납입면제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유사암 납입면제를 삑 없앤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는 유사암 납입면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. 예전에도 L화재에서는 유사암 납입면제가 탑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지만 2년 전인가? 그럴 때 유사암 납입면제를 삭제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. 정말로 가성비가 저렴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유사암 납입면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입을 안 했다는 거죠. 하지만 다시 한번 유사암 납입면제가 탑재가 되면서 정말 많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만큼 유사암 납입면제는 큰 파장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. 오늘이 9월 16일이니까 딱 2주 후에 10월 1일부터는 전 보험사에서 어린이보험 유사한 납입면제가 없어진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유사한 납입면제는 매우 좋기 때문에 유사함은 다들 아실 거예요. 갑기영제,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경계순종약, 제자리암, 거기다가 대장전망내암까지 아무래도 유사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유사암 진단 시에 진단금 받고 일단 보험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. 그런데 10월 1일 가입자부터는 유사암 진단 받으면 진단비를 받고 그 특약만 없어지고요.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기간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유사암 납입면제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9월 30일 2주밖에 안 남았어요. 유사한 납입면제 없어지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, 이렇게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고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사한 납입면제, 저 보험왕도 저희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 자녀들 것도 다시 한번 제 검토를 통해서 유사한 납입면제 있는 시기 때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거고요. 그것뿐만 아니고 10월 1일부터는 유사암, 지금 현재는 일반암에 비해 0.5, 일반암이 1,000만원이면 유사암 500만원, 이렇게 0.5구자 50%만 가입이 되는데 10월 1일부터는 0.2, 20%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암 1,000만원이면 유사암 2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유사암 축소와 더불어서 유사암 납입면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, 저 보험왕의 오늘 한주평은 어린이보험의 핵심 담보는 유사암 납입면제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